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100원하고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병호님, 예, 지인분, 아버님이 모으셨던 건데요. 그거 이제 그 유튜브에 찍어서 제가 전화해서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100원하고 500원은 사실 그 명동이나 이런 데가도 그냥 흔하게 살수 있는 예, 지폐 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정감 가는 지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1970년 그 100원이 바뀌기 전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82년도 500원이 그 바뀌기 전에 쓰던 거라 저는 이제 요 500원까지는 써봤지만 이거는 이제 써보진 못했습니다. 굉장히 정감 가는 지폐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그 세종 100원은 특히 이 지폐는 요 인물하고 동전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세종백원, 뭐 경회로, 그 다음에 뭐 남대문, 예, 뭐 이렇게 그 팔각정 이렇게 해서 뒤에 액면을 붙이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건물이나 인물이 있을 때요. 예, 그래서 세종백원인데요. 세종백원은 그줄 세우기로 아마 초기 서부터 모으신 분들은 아마 줄 세우기로 굉장히 많이 모으셨을 것 같아요. 번호가 그 이건 이제 번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적색지인데요. 적색지는 뭐 010, 11에서 99까지 전부 다 적색지고요. 그 중에 이제 특이 번호들이 있잖아요. 00은 흑색. 예, 10번은 이제 준흑색, 뭐 짙은 밤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적색하고 처음에 외울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이제 밤색지가 헷갈리거든요. 예, 밤색지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11에서 99까지 적색이라고 했는데 예, 밤색지는 20번, 30번, 40번, 예, 50번 이렇게 해서 90번 이렇게 해서 이게 예, 등등등등 이게 이제 밤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이 제일 많고 그다음 밤색, 그다음에 준흑색, 흑색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싼 건 흑색이 제일 비싸지만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적색. 예, 줄만 이거 줄 세우기에서 이거 다줄 세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저는 이제 동전 위주로 수집을 하던 예, 사람이라 지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폐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만큼 예,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모아왔다 뿐이지. 지폐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 숫자 외우는 이런 것들은 약간 초보적입니다. 같이 배우면서 수집을 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 71은 적색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순신, 이순신 500원은 그 지폐 중에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거의 압도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옛날 기술이 지금 지폐보다 좀 어떻게 보면 더잘 그리고 잘 인쇄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써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써보지 못하신 분도 많을 테겠지만 예, 저는 이제 세뱃돈으로 예, 받은 적이 있고요. 이걸로 이제 가면 남현 땅이 그때 50원 정도 했었고 굉장히 그 뽑기나 이런 것도 뭐 호떡 이런 거다 50원 정도 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50원보다 더 쌌을려나?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80년 전후반일 수도 있고요. 예. 80년도는 확실히 한 5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라면땅도 50원 하고. 그래서 과자 한 봉지에, 조그만 과자 한 봉지에 5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지금을 따지면 과자 한 봉지에 한뭐 7,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예, 분량이니까요. 그
그 당시에 이걸 받으면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돈이었죠. 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3배에 뭐 100원 어르신들, 뭐 동네 어르신들 그때는 이제 3배하는 게 유행이어서요. 100원 50원씩 예, 돌아다니면서 받을 때라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정감이 가요. 수집은 추억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들 모으시잖아요. 그 중에 이 500원은 저의 추억에 대한 예, 그걸로 계속 모으고 있는 지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건 광우사 같더니 요걸 이제 하나 이 안에 있는 지폐는 제가 붙인 거고요. 기프트 페이퍼 커런시라 그래가지고 이 지폐들 설명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 예, 5천 원, 1천 원, 예, 100원. 그 다음에 1원. 그 뒤에도 또 붙였어요. 이렇게 15원. 이렇게 해서 딱그 선물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뒤에는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 붙였습니다. 요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지폐는 와서 붙였는데 예, 이런 것도 또 보기가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수집을 하면서 참 고마운 것들은 이제 그 광우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구독자분이신 어떤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선물 같은 거 가끔 보내줄 때 있거든요. 뭐 교환할 때도 있고 선물할 때도 있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을 나누고 하는 것들 이제 모임에서 서로 이제 뭐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여분 있는 것들 갖고 와서 나눠줄 때돈안 받고 이렇게 나눔할 때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근본 착한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고, 오늘은 세종 100원하고, 예, 이순신 500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